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일명 직맨으로 활약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아내의 외도 정황을 SNS를 통해 폭로했었는데요. 여기에 황철순의 아내 A씨가 모든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억울함을 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황철순의 아내 A씨는 한 네티즌이 제주도에서 바람을 피운 거냐 라고 묻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A씨는 도라이냐? 애들 키우면서 바람 가능하냐? 네가 해봐, 가능한지 헛소리 좀 그만해 라고 답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외도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황철순은 TVN 코미디 빅리그의 직맨으로 활약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린 인물이죠. 또한 그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피트니스 모델 출신인 현재의 와이프와 결혼했으며 쓰라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14일 새벽 황철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도 병신이지만 뭐하러 열심히 일하고 뭐하러 돈 벌려고 고생하냐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트레이너 A씨와 황철순의 아내 B씨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이 담겼죠. 대화 내용 속 B씨는 우리 딜하자, 내가 너 여자 소개시켜주겠다, 나 연애할 테니 모른 척하라 라고 말했고, A씨는 세상은 그런 건가 보다, 충성 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B씨는 소개해주겠다, 대신 나도 소개해달라 라고 말했고, A씨는 이 정도면 누나는 예술가 만나셔야 된다, 웬만한 체육 있는 이라며 웃었습니다. 이에 B씨는 완전 일반인 만나고 싶다, 체육 있는 안 된다 라고 말했고, A씨는 일반인은 매력이 안 느껴지실 텐데 라고 화답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황철순은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와이프랑 카톡 공개 수배한다, 연락달라 라는 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죠. 한편 황철순은 과거에도 아내와의 불화를 고백해 주목을 받은 바 있었죠. 2020년 6월 황철순은 신혼일 때였음에도 SNS에 경찰까지 연락 오고 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네,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 좀 해달라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팬들의 걱정을 샀었는데요. 외도 논란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는 두 사람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